나도 죽을 것 같아. 근데 이 버스 놓치면 이주인데 또 한 시간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. 아줌마가 시켜준 유산슬이 에러였나 봐. 지금 다 난리 났어. 진짜 어떡하지? 어디로 나가는 거야? 자, 들자고. 미안. 여보세요? 어? 그래? 알았어. 내 지금 바로 들어가지. 나 먼저 일어나야겠네. 병원에 급한 일이 좀 생겼어. 그러세요?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. 아니야. 식사 이제 막 시작했는데 자네는 천천히 먹고 오라고. 나 여기 택시 타면 금방이야. 조심히 가세요. 정원 씨. 이런 데는 웬일로. 저는 식사 약속이 있어서. 그럼 정원 씨는 웬일이에요, 이런 데를? 저요? 그냥요.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, 손님은. 밥 먹었어요? 밥이요? 안 먹었어요. 왜요? 밥 먹을래요? 마침 임자 없는 밥이 하나 있는데. 근데 되게 어이없다.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있죠, 우리가? 그러게요. 그죠? 오늘이 지우 씨 만나고 제일 좋은 날이네요. 네? 그렇잖아요. 보통은 지우 씨 만나면 늘 재수 없는 일. 근데 오늘은 나 만나서 재수가 있으신 건가? 네, 좀. 학교까지 얼마나 걸려요? 셔틀탑. 이거 잘못 온 거 너무 티내시네. 학교 셔틀 타면 한 시간이면 가야. 가요. 됐어요. 저 셔틀 타고 가면 돼요. 네, 셔틀 타고 가라고요. 거기까지 태워다 준다는 소리였는데? 저 바로 요 앞에서 타요. 그냥 가세요. 그래요, 그럼. 밥 잘 먹었습니다. 가고 있어. 시험이고 뭐고 배가 아파서 죽다 살아났어. 여기도 완전히 전멸이야. 아무튼 난 좀 진정된... 나 또 시작되는 것 같아. 어떡해. 어떡해. 아직 한참 남았는데. 아저씨 진짜! 저 좀 달라주세요! 여기 국가라 버스 못 사다. 제가 알아볼게. 세미나 벌써 끝났지. 다시 서울 올라가는 길. 그래, 올라와서 봐. 2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. 좌회전? 캄캄해서 뭐가 보여야지. 죽는 줄 알았네. 어째 더 캄캄한 데로 가냐. 잠시 후 목적지 도착입니다. 뭐? 뭐 이런... 근데 왜 이렇게 깜깜해? 무서워.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목적지에 도착? 고장났나? 여기가 어디야? 정음 씨? 에? 지훈 씨? 아니 정음 씨가 왜 거기 있어요? 오지 마!
마침 내 내비가 맛이 갔는데 정음 씨가 내 내비 좀 대신해줘요. 4년 동안 통학했던 길이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? 버스에서 맨날 잠만 자서 잘 모르긴 하는데. 어? 그 와인이에요? 아 그거? 환자한테 받았어요. 와 샤또앙브레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? 아 그런가? 와인은 잘 몰라서. 아 갖고 싶었다. 아, 갖고 싶으면 가져요. 나중에 딴 말 할 게 없게요.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. 예. 예. 뭐래요? 일단 출발을 한대요. 들어가 있죠. 추운데. 안에 있어요? 아 어떡해 차키 안에 있다. 아 참 계속 어이없는 일들의 연속이네. 아 어떡해요. 아 씨 아 추워. 아 따뜻하다. 여기 아주 따뜻해요. 네 잘 됐네요. 레카 올 때까지만 그러고 있어요. 지훈 씨도 일로 와서 보면 녹혀요. 여기 진짜 따뜻해요. 네, 전 됐어요. 아, 진짜 오늘 왜 이래요? 뭐가 씌인 것처럼. 아, 그러게요. 아, 하도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우연이 연속되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. 진짜. 아, 식었네. 수고 추워. 너무 추우면은 아까 그 와인이라도 마실래요? 맞다! 와인이 있었지! 드세요. 아, 먼저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술 기운이 도니까 좀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? 뭣도 좀 정덮고 부리시지. 어? 됐어요. 되긴요. 곧 얼어 죽을 폼인데. 안 되겠다. 이것도 입어요. 됐어요. 그쪽도 얇게 입었잖아요. 이거 벗으면 내가 죽을라나? 그럼 같이 입을래요? 에? 들어와 볼래요? 일로? 에? 아니 무슨 어이없어. 나도 너무 춥네요. 빨리요. 뭐하는 짓이야. 아 어이없어. 뭐 어이없긴 해도 조금만 참아요. 살다 보면 더 어이없는 일 많아요. 목도리 같이 둘러요. 예? 목도리 같이 둘르자고요. 그쪽도 춥잖아요. 네, 됐어요. 같이 해요. 왜?
부디 취했나 봐. 이거 어떻게 지워야 되지? 아, 이것도 아닌데. 아, 이건가?